2공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비례 대표로 출마 본격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임요한 국민의 미래 선거 대책 위원장, 국민의힘 혁신 위원장, 세브란스 병원 국제 진료 센터 소장, 박근혜 후보 캠프 국민 대통합 위원회 부위원장 여김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견과 의견을 종합. 건강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 여러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잘 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무슨 제안도 대화를 나누면서 상식과 논리로 나가야 된다는 건 적극 지지합니다. 인효한 위원장이 생각하는 총선 승리 전략과 표심 흐름 집중 분석합니다. 4월 10일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모두 전국에서 선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인효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 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비례 대표로 출마하면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네. 선거가 지금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민심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아,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 겸손한 자세로 그 시장 같은 거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네. 어, 우선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집권당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국민의 미래 그래도 뽑힌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지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평범한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게 제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의 미래는 지금 비례 위성 정당입니다. 네. 비례 대표로만 승부하겠다는 조국 혁신당 등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조국 혁신당 바람이 고셉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사람들이 많이 정치에 지쳤어요. 네. 국회의원에 지쳤고, 그래서 짜증스러우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조국 땅을 좀 깊이 들다봐야 돼요 조국 교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어, 얘기를 했는데 무슨 네. 뭐 정관예우가 불법이다 아주 범죄행위 다근데 미천이 드러났어요 자기가 일본 비례로 올린 사람이 40억 이상을 정관예우로 받아가지고 챙기는데 그것도 1년에 네. 그거를 대한민국의 시장터에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말하자면 장사하시는 분이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네. 난 너무나 모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또뭐 정권을 뭐 끌어내리겠다. 그거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 뛰어들어왔어요. 네. 그거 막아야 됩니다. 민주주의 위협이에요. 네. 그거는요. 무슨 뭐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거는 어, 무정부주의자나 할, 할 얘기지 민주주의를 완전히 위협하는 말과 행동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네.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들을 대결과 적대장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런 그럼 또 하나 이용했었어요 공산화. 뭐? 예,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로 <laughs> 국민을 분절과 대결로 몰아넣었다 이런 말. 자기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 멋있는 원래 민주당을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어서 IMF를 우리 넘겨주고 또 아시아에서 첫 정권 교체를 평화스럽게 이룬 한국의 역사를 만든. 당을 개인당처럼, 그, 민주당이 민주당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당입니다. 네. 현재 나오는 지줄과 판세 등을 보면 국민의힘이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만일은요. 현재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주요 의제 중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네네. 충돌이 있습니다. 2000명 숫자를 놓고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네. 있는데요. 이 문제 해법 그리고 선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아그 어, 지방의 의사 숫자가 적어서 네. 원래 그 발사는 좀 순진했다고 봐요. 네. 의사 늘리면 지방의 환자가 가지 않느냐. 근데 어,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제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 교수고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이렇다 저렇다 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피해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나 어, 조용하게 그 내부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나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도 그 내부에서 외부로 얘기를 못하지만 어떤 의견을 잘 전달했고요. 네. 저는 어, 좀 아주 조심스럽게 낙관적입니다. 좀 해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네. 선거 전에 뭔가 풀릴 것 같습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당의 일각에서는 2천명이라는 숫자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 <laughs>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해법이 제시가 됐고 어, 조금 기다려봅시다. 네. 네, 네. 해병대 채무상병 순지사건 수사 외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중섭 호조대사 네, 네. 논란 끝에 임명 25일 만에 결국 물러났습니다. 네, 네. 이번 사회는 당의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요 네. 이번 사태로 어떤 새로운 반전의 계기가 될수 있을까요? 아, 이제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해결이 됐고, 국민 눈높이에 어쨌든 처리가 됐습니다. 아쉬운 점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지난 일이니까 우리는 뭘할것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우리 안에서 논란이 있고 우리는 변할 수 있는 당입니다. 변할 수 있는 국민의 미래 얘기만 해야 된다. 선거법상. 네. 그런데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 걸 이견과 의견과 그 안에서도 다툼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의 경우 몇백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 향후 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저는 그 변화, 통합, 희생 네. 이거를 혁신위원장으로서 주장했고 네. 솔직히 부산 가서 굉장히 어렵게 포용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정말 남부터 도 아픈 노력을 했어요. 네. 포용하려고 데려오려고비유맞춰주려고 그런데 그거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 이준석처럼 떠난 대표처럼 떠나신 분들을 다시 또 지금 이 시점에 끌어오는 것은. 야,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좀 시기가, 네.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건 또제 권한을 받게요. 한 위원장님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네. 그분이 이제 우리 리더예요. 뭐, 투탑 얘기가 나오는데 천만해요 저는 그거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네. 한 장관 머리도 좋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결정은 한, 한, 그런 논의는, 결정 결정 가기 전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네. 논의는 아마 한 장관님께서 하, 해야 되고, 어, 뭐 원칙적으로는 누구든지 도와준다면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 권한을 책 권한 바뀝니다. 네. 네. 후보간 단일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누환 네. 위원장께서는 이견이든 음. 의견이든 다양성의 중요성을 네.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두 훈 비대위원장과. 소통은 잘 되고 아, 있다고 보는지요. 의사 뭐 2천 명증환 문제라든가 현안을 둘러싼 해법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춰져서 제가 여쭙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라를 나라의 우리 리더입니다. 네. 우리 당과 이 비상대책위원회 리더는 우리 한장 한 위원장입니다. 저는 그그 그 각각 두 분하고 각각 대통령하고는 아주 조금 뜸해야지만 대화를 네. 많이 나눠왔고 어, 소통에 별 문제가 없고 한의원장하고도뭐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좋아한 거 싫어한 거 서로 서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의견과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두 분이 만나서 대화하고 풀어나가는 것은 어, 저가 저가 거기에 코멘탈 그거는 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아마 생각보다 그 직간접적으로 잘 해나가고 마지막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점, 전반전 후반전 끝났고 지금 오버타임에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잘해야 돼요. 네.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서민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이슈화된 것을 잠재우고 안심시키고 또이 튼튼한 어, 사상과 어떤 생각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건지 그런 로드맵을 좀 그런 지도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후반 끝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무승부입니까? 오버타임에서 결정됩니까? <laughs> 네. 지금 대한민국이요 네. 위대한 나라입니다. 네. 민주주의도 위대해요. 아마 선거 하기 5일 전에 알수 있을까요? 네. 아,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많은 우리가 뭐 뒤집고 뭐 야까지해서 200석까지 확보할 거다. 아 이거 우려스럽지만 겸손하지만 투표소에 들어가서 아 이거 우리가 정말 잘 결정해야 돼. 나는 대한민국 하나님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네, 잘 결정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든다고 한이 <laughs> 예, 위원장의 예. 발언에 대해서. 벌써 그거에 대해서 조국, 반박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 그러니까 혁신당 대표가 예, 누구에게 그런 하는 말인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비화를 하느냐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또뭐 무슨 그거는 제가 좀 하나 정정하고 싶은데 범법 행위는 네. 내가 하든 제 와이프가 하든 저 애가 하든 범법 행위는 그렇다고 용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뭐. 지금 그 원칙 원론적인 얘기로는 그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고 지나갔고 어 제가 이제 비판받은 거는 왜 외국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뭐 순천 뭐뭐 뭐 파도 있고 뭐뭐 뭐 무슨 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차라리 비유를 내가 조금 잘못 했다면은 순천에 제가 어렸을 때뭐 어쨌든 비유를 했으면 좀 적절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그냥 그냥 그 하나의 흐른 말로 생각하시고 정치가 좀재미있고좀 네. 농담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보니까 굉장히 경직돼 있고 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주는 문제는 어떤가요? 지금 뭐 가까운 몇몇 의원 지원 정도인데. 유전 위원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생각해 본적 없다고 선을 긋는가가 예, 있습니다. 예, 예. 지금이라도 적극 함께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어, 그것은 또 반복적인 얘기지만 네.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유승민 어, 의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저희 집에도 왔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굉장히 점잖고 네. 제가 생각했던 많은 편견을 그분에 대해서 가졌는데 좀 신선했고 심지어 제가 한 번은 코리안 젠틀맨이다 이렇게 표현을, 표현을 하셨죠. 예, 네, 그럼요. 그래서 어, 그 결정 여부는 당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나 어 그런 그분이 무슨 뭐, 뭐 뭐랄까 그분에 대해서 제가 뭐 무슨 비판하거나 그를 마음은 없고요. 네.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좋게 봤습니다. 네. 그 역할은 코멘트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막말 논란도 한창인데요. 정의에 가득 찬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보수는 품격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치가 왜 이렇게 변모했다고 보세요? 여야 뭐다 통틀어서 지금 정치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야 대통령 누구의 책임이 큰 겁니까? 글쎄요. 그그 그 굉장히 강한 극단에 가면요. 어 많은 비판을 받아요. 네. 어 저는 예를 들자면 저는 그 백령도에 가서 우리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희생당한 거 보고 거기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 개인 자격으로 한번 갖고 이번에 갔는데 네. 그 희생이라는 건 그런 희생은 없어야 돼요. 국방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다음날 광주 가서 다시 느꼈는데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희생자 또그 희생자도 있지만 이제 광주 5.18 단체들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네.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 위원장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텐데요. 어떤 자세로 임할 계획이세요? 굉장히 낮은 자세로. 네. 그리고, 어, 다양성을 우리는 듣겠다. 잘 생각해 보시고, 어, 표를 한표 던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약속하는데 가서 변치 않고, 물들지 않고, 이상한 물들지 않고, 저하고 우리 국민의 미래, 이 비례 대표들이, 대표 선수들이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네. 남아있는 총선의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이제 잘못된 말 실수고 네. 예측 못하는 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올수 있는데 글쎄요, 어, 근본적으로 지금 지난 4년 동안 우리 민주당 정책이 우리를 잘 도왔는가 전 정권이 예를, 제가 북도 많이 가고 인도직원 지원도 많이 했는데, 네. 뭐, 서, 서, 저 어딥니까? 백두산에 가서 만세 부르고 얼마 후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이 성공한 정책인가? 네. 좀 근본적인 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정부가 많은 전 정부에서 집값 올라간 것부터 시작해서 전 정부가 잘못한 거를 지금 뒤, 뒤치다 거리 하고 있고 쉬운, 쉬운 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선 뭐 정부를 비판하겠다는 저저저 저, 저 책임감을 묻겠다 는데 저는 전 정권과 전 4년 동안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싶고 네. 야당 책임론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지형을 보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네. 해봐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이 이제 현명하게 또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독선과 이이 의회 독재를 이제 바꿀 거리라고 네. 바꿀 때가 됐고 네. 또 우리가 이제 발전해 나가서 초 점이 우리 자신들이 아니고 남의 나라와 경쟁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런 나라들하고 상대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유교 후에 무슨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네. 어깨를 동등하게 나누고 우리가 헤쳐나가고 어 저는 먼 미래의 스위스처럼 우리나라가 좀 적지만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민심을 향한 여야 후보들의 행보 면밀히 지켜보면서 주권을 행사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